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닥에 간다 유다현입니다. 오늘도 당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이대서울병원 신경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당뇨 환자가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? 네, 체중 조절 정말 필수적이죠. 그러니까 대부분 2형 당뇨 환자들의 경우는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이게 세포가 영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포가 사실 살아가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만든 게 당뇨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양 과잉이 되면은 조절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식사량보다 좀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. 실제로 체중을 5%만 감량해도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럼요. 당뇨 환자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. 당뇨 환자분들의 다이어트는 가장 클래식하고 모범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. 살을 너무 빨리 빼셔도 안 되고, 또 극단적으로 어떤 음식을 안 먹거나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. 네. 그러려면은 한 300칼로리 정도를 덜 먹고 200칼로리 정도는 운동으로 소모해서 일주일에 0.5kg, 즉한 달에 2kg 정도의 속도로 서서히 체중을 감량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. 그럼요. 이 다이어트가 힘든 당뇨 환자를 위한 항비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. 대개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살이 찌고 이러기 때문에 비만약과 이 당뇨약 중에 비슷한 기전을 가진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살이 찌는 당뇨약보다는 살이 빠지는 당뇨약을 선호해서 선택하는데요. 대표적인 게 SGLT1 안타고니스트와 또 GLP-1 아고니스트라는 약이 있습니다.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GLP-1 아고니스트인데 이거는 혈당 조절과 함께 이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당뇨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나 비만일 때 많이 쓰는 올리스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대변으로 배출시켜 주는 약인데요. 결과적으로는 당뇨나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도 당뇨에 대해서 이대서울병원 신경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